안녕하세요, 럭냐예요. 작업치료사 장점을 한번 알아볼까요? 제가 이전에 작업치료사 그왜 때려치웠어? 뭐 이런 영상을 찍었었는데 사실 그걸 보고 조금 불쾌하신 선생님들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우선 이점 정말 사과드립니다. 그 같은 직업이라 하더라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직업에 대해서 느끼는 관점들이 굉장히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저는 한마디로 완전히 적성에 맞진 않았던 것 같고요. 제가 막 봉사정신이라던가 라포형성 이런 건 잘했지만 저의 치료적인 스킬이 좀 부족한 게 있었고 작업치료사라는 이 직업에 대해서 크게 제 느낌으로는 메리트를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. 매일 반복되는 치료 시간이랑 또 요양병원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환자의 어떤 치료적인 그 성과가 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기력감과 좀 단조로움이 있었어요. 그래서 권태기도 빨리 왔고 이 직업에 대해서 흥미를 못 느꼈어요. 암튼 저는 지금은 제2의 직업으로 행복하지만 그래도 작업치료사 이전 영상을 보고 좀 좌절을 겪었을 선생님, 예비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는 보고 있을 또 다른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저의 어떤 생각을 토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출퇴근 시간이 좀 정확합니다. 이전에 그 치과에 일했을 경우에는 9시에 출근해서 7시까지 일하고 청소까지 다 하면 7시 반. 근데 병원에서 딱히 일할 땐 정말 치료적인 것만 딱 하고 차팅만 제대로 하면은 칼퇴가 좀 빨리 가능했어요. 근데 이것도 약간 병원별로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? 두 번째. 확실히 진짜 전문성은 있어요. 있어요. 근데 좀더이 전문적인 게 자기가 잘 파고들면 돼요. 그러니까 대학을 분명히 나오고 면허증까지 땄음에도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공부 시작인 느낌이 뭐 내가 아동 쪽으로 간다. 그러면은 감각통합이나 뭐 보바스막 이런 걸 공부해야 되고 재활전문 병원을 간다. 역시 치료적인 스킬 역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훨씬 더 대학교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 내가 정말로 제대로 나가서 배워서 전문성을 기르면 그 어느 것보다 메리트 있어요. 그래서 친구의 경우는 뭐 홈티도 가능하고 지금 센터에서 그냥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도 꽤 괜찮은 수익을 벌고 있고요. 세 번째는 본인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좀 체크가 가능합니다. 단순히 이제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신체적인 상태, 뭐 오른쪽 골반이 틀어졌네, 라운드 숄더네,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추가로 더불어 작업치료사는 배우는 영역이 조금 더 다양하다 보니까 시지각, 인지, 언어 조금 더볼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. 그래서 다른 사람을 봤을 때도 단순히 신체적 기능뿐 아니라 이런 것도 조금 더 보인다. 어느 정도 임상에서 일하고 나면. 네 번째는 분야가 다양해서 다양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. 단순히 병원만 계속 일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나 뭐 어떤 학교, 기관, 유치원 등좀더 일할 수 있는 폭이 분명히 넓어요. 물론 지역별로 나름 편차가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뭐 초등학교 선생님의 경우 초등학생만 다루고 약간 좀 이런 게 있는데 이 자체는 내가 어떤 거를 그 집중을 맞추냐에 따라 내가 아동도 접해서 전문적으로 배워볼 수 있고 노인을 접해볼 수도 있고 접할 수 있는 기회나 경험의 장이 훨씬 더 넓은 직업군인 것 같습니다. 너무 당연한 장점들인가요? 사실 이 모든 거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요. 지역별 편차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 저의 지역의 경우에는 이 TO 자체가 많이 나지 않고 또 그나마 병원 외에 복지관이나 보건소 이런 어린이집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취업의 문 자체가 굉장히 좁다 보니까 작업치료사들이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처음에 일하고 나서 좀 옮기고도 싶고 다른 것도 경험해 보고 싶은데 취업의 문 자체가 좁아 버리니까 그냥 이걸로 여기서는 일하기 싫고 딴데 옮기고 싶은데 옮길 자리는 없고 그래서 못 버티다가 작업치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. 여자들의 경우. 그래서 뭐 결혼하면 더 그만두고. 근데 저의 친구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있는데 거기는 보건소나 복지관이나 이렇게 좀더 취업할 수 있는 문이 굉장히 넓더라고요. 지역별 편차도 중요하고 우선 이 취직이라는 게 학업 성적만 좋다고 해서 내가 정말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게 아니라 운빨 및 인맥빨이 분명히 좀 조금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. 작업치료사를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이 본인 자체가 자부심을 가지지 않고 이 일을 한다면은 저처럼
오래 분명히 작업치료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걸 하더라도 지금 나는 정말 작업치료사로 한번 제대로 내가 전문적인 그 치료사 선생님이 되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에 임하고 면허까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